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뜨겁게 달군 최고의 이슈스타는 단연 레드카펫의 새 역사를 쓴 강한나. 불과 30분 전 파격적인 노출과 함께 등장. 현장에 있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며 누구보다 먼저 레드카펫을 통과한 그녀.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이 남았을까. 같은 장소에 또다시 등장한 강한나. 충격이 갖고 온 반전 뒤틀을 다시 한번 공개하며 레드카펫 열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. 상상을 초월한 엉덩이볼 노출로 관능적인 몸매를 드러낸 강한나. 덕분에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 또한 후끈 달아올랐는데. 화끈한 노출 드레스와 유례없는 두 번의 등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한나. 과연 그 속사정은? 두 번을 섰었잖아요, 레드카펫에. 아, 두 네. 번을 섰다고요? 네. 아, 그게 네. 그 드레스가 조금 여기가 티셔츠를 했는데 네. 드레스가 뭔가 여기가 조금 안 된 것 같으니까 네. 다시 조금 수정 보느라고 다시 조금 제대로 거기 가기 전에 다시 옷 만지고 가느라고 그랬던 거거든요. 아, 그럼 드레스를 수정하시고 다시 서느라 두 번을 서신 거예요? 네, 근데 두 번이라고 하기에는 네. 조금 갔다가 본격적인 그 레드카펫 지점은 안 남았던 거라서 네. 포토워즈? 네, 그랬던 상황이죠. 매년 새로운 스타 탄생의 진원지가 되는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. 올해는 충격적인 등장으로 레드카펫을 초토화시킨 강한나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. 여배우들이 레드카펫을 아찔하게 만들었다면 팬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며 현장 데시벨을 올린 건 역시 여심 흔드는 미남 스타들. 영화계 대세남들이 정출당. 턱시대로 한껏 멋슬린 남다른 비주얼로 레드카펫을 사로잡는가 하면 환호하는 팬들에게 꽃미소로 화답하며 손짓하느라 부산을 들썩이게 했는데, 미남 스타가 나타나면 유난히 열기가 뜨거워지는 건 바로 소녀 팬들이 모여있는 베이스 뒤. 지금 끊어져가지고 거치고 있어요. 네. 아, 밀고 들어와가지고. 네. 어디가 지금 끊어진 거예요? 지금 여기 끈이 두 개 연결하는 고리가 끊어졌어요. 끊어진 펜슬에